잠깐만, 잠깐만. 얘, 잠깐만. 화분 상태가 왜 이러는 거죠?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니, 지금 앞 정면은 그렇다고 칠게요. 왜냐면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갈색빛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칩시다. 여기는 자연스러워요. 근데 네. 잠깐만. 지금 포착했어요. 순간 포착.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빨리 설명해 주세요. 아, 이거요. 화분이 조금 변했어요. 이게 흙물이 배어 나왔는데, 제가 이거를 좀 빡빡 천수세미 같은 걸 빡빡 문질러서 닦은 다음에 다시 구웠어야 되는데, 귀찮아서 그냥 물로만 한 번씩 헹궈 갖고 그냥 구웠더니 흙물 배어 나온 게 그대로 지금 아, 다시 구워서 그래요. 이게 가마에다 구워버려가지고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저 깜짝 놀랐잖아요. 저희 화분 쓰다 보면 이렇게 되는 줄 알고. 흙물이 배어 나온 거라서 그냥 그대로 같이 구워져 버린 거죠. 이거를 좀 박박 닦았어야 되는데 조금 게으르게 귀찮다고 그냥 구워봐도 되겠지라고 생각, 많이 안 배어 나온 것 같아서 방심했다가 이렇게 저 돼버렸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 지금. 이게 다시 구운 상태가 아니면 저거 그냥 천수세미를 문지면 싹 지워져요. 그렇죠. 저희 화분 쓰시다가 이제 조금 뒤에 이렇게 얼룩덜룩 지저분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은 철수세미로 빡빡 문지르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쵸, 그렇죠? 그쵸. 요거는 몽클님이 지저분한 거를 화분을 한번더 구워가지고, 응? 아예 저기 고착화를 시키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마 이거 제가 뭔가를 살짝 수정을 했을 거예요. 수정하면서 다시 이제 굽는다고 구우면서 그렇게 된 거죠. 네, 아주 다양한 상황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네, 진짜 어처구니 없어요. 살짝 그 모르게 넘어갈 줄 알았더니 그거를 아, 절대 이거는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야. 너무 심하잖아요, 이거는. 아, 네. 그러게요. 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저희는 정면이 보이도록 놓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맞아. 네, 이게 들고 움직이지 않는 이상 상관은 없어서 저렇게 구우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흙물이 배어 나온 것에 들닦여서 지금 이렇게 갈색으로 구워졌잖아요. 네. 이것도 이 분위기 자체가 가을이라서, 어울려요. 예, 어울리길래 저는 이제 뒤에는 뭐 아예 신경도 안 썼고요. 예. 네, 의도하신 거라서 이렇게 네네네. 된 거고. 이게 가마에 들어가서 1250도로 다시 한번 구워지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저희가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화분이 상태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절대 이렇게 만들 일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깜짝 놀랐잖아요. 왜냐면 이게 보기 드문 네, 맞아요. 없어요. 케이스거든요. 이런 건잘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없는데 도대체 어떤 상황이 있었길래,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이게 변했는지. 우리 화분이 토분, 유약 처리를 거의 안 하는 토분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용하다 보면 사용을 한그 사용감이 나타나서 흙물이 배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유난히 더 배어 나오는 아이가 있고, 뭐 거의 아예 안 배어 나오는 아이도 있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뭐가 원인이어서 더 많이 배어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아이 경우는 유독 빨리 많이 배어 나왔었어요, 흙물이. 그래서 이제 제가 뭔가를 추정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가마 속에 한번더 들어갔던 거고요. 너는 진실을 알고 있니? 왜 유독 너만 응? 많이 변한 건지. 이거 내가 사용하지만, 제가 지금 이쪽 일을 십몇 년을 하고 있는데도 한 14년 됐나요, 이제? 벌써 그렇게 세월이 돼가는데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변하는 건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이게 다 같이 변하면 우리 흙 특성상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할 텐데, 거의 안 그래요. 근데 어쩌다 하나만 이렇게 돼요. 그렇군요. 특이 그래서, 케이스입니다. 맞아요. 특이 케이스입니다. 네. 특이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도 예쁘죠?